머리 파마 했습니다. 파마. 오늘은 파마를 하고 왔다. 인간은 파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근데 왜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지? 고치고 싶은 내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라고들 한다. 존중은 하는데 존중받고 또 내 마음에 드는 내 모습으로 날 좀 가꿀 수는 있잖아 싶었다. 날 내버려 두지 말자고, 스스로 포기하진 말자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 하고는 날 관리 안 한 채로 방치하진 말자고. 나도 그렇고 영상을 보는 당신도 그렇고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잔 얘기는 아니다. 스스로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이다. 명품으로 몸을 감싸기보다 인간이 명품이 되자며 살아왔다. 머시베놈이 유명한 브랜드 옷이 아니라 흰 티에 멋 한 글자를 티셔츠에 새겨도 본인의 색깔을 뽐내고 멋있는 것처럼, 보겸이 구독자들이 그려준 구찌 티를 입고도 빛이 나는 것처럼, 내가 직접 그려놓은 옷을 입어도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었다. 나도 캠벨이 새겨진 내 옷 하나 만들어서 입어야지. 인생을 의욕적으로 살고 안 살고는 참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다. 내 잘난 맛에 사는 거, 난 존나 멋있는 놈이야 하고 살면 난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뭐 누가 뭐래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살면 정말 그렇게 사는 거, 내가 낸데 하고 살자, 뭐 꼰대고 거만하란 얘기는 아니다. 정말 같은 상황을 놓고도 종이 한 장 차이로 날 포기하지 않고 관리하는 남자로 살기. 넌 정말 멋진 놈이라고 인정하는 놈으로 살면,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고 살기 시작하면 내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버린다.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은 작은 차이 하나가 결국엔 인생이 바뀌는 큰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몇만 원 삼성전자 우 하나 살 돈 가지고 열심히 숙노에서 번 돈으로 제모도 하고 월급의 일부를 나에게 투자한다. 겸손하면서 그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운동도 하면서 가꾸면서 사는 거, 그런다고 하루 만에 변하진 않는다. 확 바뀌진 않아. 점점 내가 생각한 그 모습에 닮아가는 거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할 수 있다. 존나 멋진 놈. 그렇게 자기 주문을 걸고 하루를 멋지게 시작해보자.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땐 크게 티가 안 났는데 운동도 꾸준히 하고, 물론 맥주도 가끔 마시지만 제모도 몇 달째 받고 피부도 신경 쓰고 하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변화하는 자신을 느낀다. 이러다가 뭐 확 다시 망가질 수도 있는 거지만, 뭐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또다시 시도하고 멈췄다가 깨닫고 지금 만든 영상 보고 아 그때 그랬지 하면서 다시 자극받고 그렇게 힘을 얻고 살아가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그럼 이만 파마한 기념 영상 끝. 네, 감사합니다.